자, 92쪽입니다. 92쪽 첫 번째예요. 어? 91인데요? 91쪽이죠? 91 안 했습니다. 91 했어요? 어, 제가 기억이 안 났네요. 92쪽 갑니다. Let's go, number one. 첫 번째 단어 시험, adaptation, 적응. 두 번째는요, undergo, 겪다. 다음, behavioral, 행동의. to, 소유격, advantage, 누구누구에게 유리하게. run over, 뭐뭐를 치다. 다음, adjust, 적응하다로 갈게요. adjust, 적응하다. rural, 시골. diversify, 다양화하다. 그것까지만 갈게요. isolation, 뭐 isolate 안 할 것 같고. analyze, 분석하다 있고요. isolation. 네. 좋습니다. surprisingly, 놀랍게. 이 뭐야? 놀랍게. Some scientists, 주어만 나왔어요.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animal evolution and adaptation까지가 지금 꾸미는 말입니다. 어떤 과학자야? Interested in ing. 문법이잖아. 관심 있어. 나 더 배우고 싶어. 알고 싶어. Animal, 동물이 어떻게 evolution, 진화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adapt, 적응을 해왔는지를. 적응 밑에 있었어요? 네, 외워야 돼요? 방금. 오케이. 저 어떻게 진화했고 어떻게 동물이 적응했는지를 알고 싶은 그 과학자들은 are moving, 움직이고 있다, 향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를 어디로? 어? 큰 도시로 가고 있다, 점점.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animals, 이 지역에 있는 동물들은, 도시에 사는 동물들은 find, 발견해야 되거든. ways, 방법을. 무슨 방법? 도시 애들은 deal with life. 삶을 살아야 되잖아. 언제 어디서 unusual environment. 내가 맨날 있던 곳이 아니라 낯선이라고 해석해야죠. 얘네들은 지금 낯선 환경에 살고 있잖아. 그래서 동물의 진화와 동물의 적응력을 보려면 원래 있던 habitat, 서식지가 아니라 얘네들이 도시로 왔을 경우 이미 다른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그걸 연구하는 게 맞는 거야. For example, 예를 들어 Some species of fish. 어떤 물고기를 봤어요? 아이고, 뉴욕강에 있네요. Have evolved, 진화했어. 뭐를? 이거 엄뚱어 같은데, 이거 resistance? 저항력. 저항 또는 저항력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와, 얘네들은 저항력이 생겼네. 어디에 저항력? To 뭐뭐에 대한 저항력. Certain kind of toxic pollution. 와, 독성이 있는 오염에 대한 이미 저항력이 생겼어. 알지? 그거 뭐야? 그 어느 웬만한 독성으로는 끄떡 없어, 얘네들은. 왜? 도시는 엄청 탁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해로운 물질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성은 내가 이미 저항력이 생겼어. 그걸 무슨 성? 내성이 생겼다 그러죠. 내성이야 이미. Along with 시험입니다. 뭐뭐와 함께. Evolution과 함께. 진화와 함께. Urban animal, 도시 동물들은 also undergo, 또한 겪어요. 얘는 behavioral change, 행동 변화도 겪어요. 행동이 변화돼. 왜? survive, 살아남으려면. 어디서? 큰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behavioral, 행동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some, 어떤 애들? 쌍콤마. 아, 까마귀 같은 애들은요. Some have even found a way. 얘네는 방법도 찾았다. 인간의 기술을 사용해. 대박 사건. 까마귀가 human technology, 인간의 기술을 사용해요. 어떻게? To their advantage. 지네한테 유리하게 기술력을 사용합니다. 본래? When unable to. 그들이 unable to 못할 때.
Open a hard shell. This open is, this hard is 딱딱한. 딱딱한 견과류. 호두를 못 열어? 와, 그러면 천재야. 까마귀 크로우는 drop them. 너트를 떨어뜨립니다. 어디서? 높은 곳이란 뜻이야. 밑에 안 나오지? 하이트가 높이야. 엄청난 높이에서. 한마디로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그러면 얘가 깨질 걸 알거든. 와, 씨. But 그런데. Crows in Tokyo. 잘 보세요. 도쿄라는 더 대도시에 있는 애들은 easier, 더 쉬운 방법으로 있어. They, 그들은. Place가 여긴 동사니까 놓답니다. 견과류를 놔요. 호두를 얻다가 길거리에다 딱 놔. 그리고 기다려. 누가 패싱 지나가는 차가 뭐 해달라고. 와, 그 위로 지나가면 호두가 빠사지겠죠? 부셔지겠죠? 그러면 그걸 잡아먹는 거지. So, 지가 지를 수도 있어요. Animal은 adjust to ing, 적응을 한다. 어디서? 내가 어떤 애들 뭐하며 urban area에서 지내요. 어떻게 altering 바꾸면서 바꾸다가 얘밖에 없잖아. 다양화시키다도 괜찮다. 근데 앞에가 favorable 바람직한 곳이 아니잖아. 자기의 패턴을 바꿔요. evolving 뿐만 아니라. So, altering, alter, 바꾸다라는 뜻이었고요. The answer was number 4. Let's go to down. 4번. 1번. I'm a specialist. 전문가입니다. Boost. 신장시키다. 북돋다. Obviously. 확실히, 분명히. Visible. 눈에 띄는. Refusal. 거절, 거부. So, specialist, boost, obviously, visible, refusal. 혹시 또 추가 있으면 더 알려드릴게요. Refusal까지 시험이었습니다. For many years, 수년간. Marketer, 마케팅하는 사람들은요. Have sent email, 자꾸 스팸 메일 보내지. Consumer, 누구한테? 소비자에게. 자꾸 메일 보내. As a form of 무슨 형태로? Advertising, 어떤 광고를 한다는 상태로. 여러분 이메일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메일이 엄청 들어와 있어요. 다 쓸데없는 거. 광고, 광고, 광고 이메일이 많이 있습니다. But 그런데 그냥 few도 아니고 very few야. 거의 없어. 한 1% 되나? Actually, 실제로 open, 그 목적어 이메일을 여는 사람은 아주 very very few예요. However, 그런데. According to 따르면 한 명의 마케팅 전문가에게 따르면 this 이것은 문제가 될 게 아니야. 아니 그 사람들이 열지도 않는데 왜 보내 쓸데없이. 어, 그 노동만 아깝게. Even 심지어 unopened 열지 않은 이메일도 can be 뭐야 effective 효율적인 마케팅이 될 수 있대요. By 왜 제목은 읽을 거 아니야. Creating awareness. 이 사람의 인식을 해. 이거 단어 시험 없지 밑에 시험. 인식이 해. 누가 인식해? 아, advertiser. 그 광고하는 사람의 브랜드에 대한 인식은 하잖아. 이거랑 비슷한 질문 있었어. 유튜브 보고 있는데 자꾸 여기에 팝업이라고 하죠. 지네가 자꾸 팝업되는 거 있지? 카카오창에서도 어, 팝업 나오잖아. 그리고 X 누르면 사라져. 아니 어차피 다 X 눌릴 걸 뭐하러 넣냐. 돈 들여서 광고하냐. 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 뇌리에 꽂힌대잖아. 그래서 이 광고주들의 브랜드가 머릿속에 인식된대. 제목만 읽어도. 스터디는 보여줬어요. Unopened marketing email들은요. Still help 도와준대요. Sales 판매를 높이는데 도와준대. On average, 평균적으로 people who receive them. 아, 이런 스팸 메일을 받는 사람들은 will spend more. 더 많이 소비하겠죠. Product, 이 제품을 더 사용할 확률이 있어요. 누구보다? 이 사람들 who can know 아예 이러한 이메일을 안 받은 사람. 왜? 스팸 메일도 지우려면 들어가서 눌러야 돼.
뭐 스팸 메일 뭐 스팸함에 들어가면 상관없겠지만 안 들어가는 애들도 있거든. 그럼 걔네들도 내가 삭제하려면 눌러야 되잖아. 그 누르려면 봐야 돼. 11번가 뭐 G마켓 이런 거 나오겠죠. Obviously 물론 it's important 중요한 건 for the advertiser 광고주들이 include 포함시켜야죠. 자기 브랜드 네임을 딱 subject line 주제글 한마디로 제목에 딱 자기에 넣어야 되죠. 뭐를? 아, 자기의 브랜드 이름을 딱 그 주제칸에다 넣어야지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This way 그러면 그 제목은 visible 잘 볼 거 아니야. 우리 고객에게 even if 비록 그 고객이 fail to 안 열어도 제목에 보이잖아. Advertising email with the brand name in the title이라고 있으면 result in 뭐야? 이것은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죠. Benefit이죠. Even if 비록 receiver 그걸 받는 사람이 does not answer, does not read. 이거 3번 아니에요? 3번인데요. Purchase 둘 다 되는데 answered 이메일은 아니야. read지. 3번이 더 어울려요. 그래서 result in purchase. 그 사람이 구매를 한다. 이거 혜택이 될 수 있어요. 비록 리시버가 그 이메일을 안 읽더라도 나가놨지. answer은 이걸 이메일에 응답을 하는 거니까 answer보다는 read가 낫죠. 결국은 와 조금 더 구매율이 높대요. Even if 비록 그 사람이 그걸 안 읽더라도. 자 이제 일반 장문입니다. 일반 장문은요 조금 길고요 문제가 두 개씩 나와요. 그래서 일단 answer은 raise를 lower로 고쳐야 된다고 나왔죠. 딱 보면 뭐겠어. 반대말이 정답이야. 반대말이 정답이야. 그럼 우리가 보기를 봤을 때 반대말이 존재하는 게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A는 건들지 마세요. 놀라게 하다. 반대말은? 안 놀라게 이런 건 안 돼. 영어로 딱 떠올라야 돼. 영어 떠올라? Surprise 반대말? 없어. Lower은 뭐야? 낮은이야. 그럼 반대말? 높은. High 돼. Opposite 반대. 반대랑 반대말 뭐야? 똑같은. Same. Raise 올리다. 올리다의 반대는 뭐야? 내리다. 그리고 E는 뭐야? Faster 반대말은 slower 있죠. 그러면 반대말 있는 애들을 먼저 봐야 돼. 얘는 뭐 네 개나 있어 이런. 그럼 A는 무조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A bedroom temperature of around 대략 65 degree Fahrenheit. Fahrenheit은 화씨란 뜻이죠. 화씨 65도. 아 65도 어떻게 살아요? 야 18도야. 섭씨로. 18도 정도 가요. Ideal 이상적입니다. For the sleep, 자는 거. Most people, 대부분 사람들, 여러분 집에 온도 몇십 도예요? 막 23도 아니에요? 18도로 맞추세요. Assuming, 뭘 추정했을 때? Standard, 일반의, 일반적인 bedding. 야, 이거 침구류란 뜻이야. 막 엄청 두껍거나 엄청 얇은 거 말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쓰는 침구류와 막 다 벗고 있지 않고 옷을 어느 정도 파자마 정도만 입은 상태에서 이걸 가정했을 때 여기서는 가정하다라고 해야 돼. 그 사람이 일반적인 침구류와 그래도 파자마 정도는 입고 있다는 걸 가정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온도는 18도입니다. This 이것은 surprise many 많은 사람들이 놀래. 왜 우리 집도 한 20몇 도거든. 왜냐하면 이 사운드 18도는요 a little cold 좀 추워 comfort 편안하지 않아 좀 추운 것 같아요 of course 물론 that specific 그 특정한 온도가 당연히 vary 다양하겠죠 depending on 시험이야 뭐뭐에 따라서란 뜻이죠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란 뜻이야 물론 그 온도에 대한 느낌도 very 다양합니다. 18도? 아 18도도 더운 사람이 있고요. 되게 춥다고 느낀 사람이 있어. 사람마다 달라요. Depending on the individual in question. 지금 현재 논의가 되는 문제가 되는 그 사람에 따라서 반응은 또 다를 수 있다. And their gender, 성별에 따라서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추위를 많이 타죠. Age, 나이에 따라서 할머니들이 조금 더 많이 그러죠.
그래서 18도 너무 추운 거 아닙니까? 이랍니다. But 그런데 like 칼로리 recommendation처럼 시험입니다. 권고. 여기서는 권장량이란 뜻이야. 하지만 칼로리 권장량처럼 여러분 성인의 칼로리가 2500인가요? 남자는 2500, 여자는 2000인가? 하루에. 칼로리 하루에 그 정도 되지 않아요? 네. 자, 그런데 그거는 권고일 뿐이에요. 이것도 권고입니다. 18도로 맞춰서 자라는 것도 권고야. 칼로리 권장량처럼 It's a great target. 좋은 타겟이 될 수 있어요. For the average human being, 일반 인간들에게는 18도라는 온도는 그냥 average target이에요.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요, set, 설정합니다. Bedroom temperature, 야, 너네 온도가 higher, 너무 높아. Are ideal for good sleep. 하지만 이것이 ideal하게 여겨요. 아, 그러면 평소보다 높게 설정한 사람들은 걔네들은 higher than 여기까지 묶어야 되는구나. 자, higher than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 Most of us set bedroom temperature higher than our ideal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상적인 것보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러면 higher than our ideal 이게 지금 거꾸로 도치가 됐어. 우리 대부분은요. Bedroom, 실내 온도를 설정합니다. Higher than, 높이, 뭐보다, 이상적인 것보다 더 높이 설정을 해요. For good sleep, 잘 자려면. And 그리고 this, 이 새로운 문장이죠. 이것은 온도를 높이면 contribute, 기여합니다. Lower quality, quantity, 양. 양이 낮아지고요. And quality of sleep. 잠의 품질이 낮아져요. Then, 뭐보다 you are, 네가 그렇지 않으면 얻을 것. 이렇게 해석해야 돼. Capable of, 시험입니다. 가능한이란 뜻이에요. 뭐뭐가 가능한.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가능한 그 잠의 양과 잠의 품질보다 lower, 더 낮은 질, 더 품질이 낮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잠깐만, 그러면 이상적인 온도보다 더 높게 설정하면요. 너 잠을 깊이 못 자고 잠의 질이 떨어져. 그렇지 않으면 네가 얻을 것보다. lower than 55도, 아, 55도 또 얼마나야. 자, 65도가 18도니까 15도로 할까요? 16도? 16도 이하는요. Can be harmful. 해로워. Rather than 뭐보다 helpful. 도움이 되는 거가 아니라 해로워. Unless 뭐하지 않으면 warm. 되게 두꺼운 bedding. 침구류나 되게 두꺼운 night clothes. 잠옷이 are used. 사용되지 않으면 너무 낮은 온도는 또 안 됩니다. However, 그런데 most of us 우리는요 fall into the opposite category.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의 범주에 속하죠. 카테고리 시험입니다. 그 정반대의 범주에 속해요. 반대 범주는 뭐야? 아까 위에는 16도였지. 너무 낮아. 너무 낮으면 또 해로워.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 반대 범주로 간다. 한마디로 뭐야? 너무 높아. Setting a controlled bedroom temperature. 침실 온도가 너무 높아요. 70이나 72, 거의 20도 이상이야. Sleep clinician. 잠을 치료하는 사람들은요. Clinic은요. 어떤 뭐 치료자 이런 뜻이야. 자, 수면 치료사들을. Treating. 치료하는 사람들이죠. 누굴 치료하는? 뒤에 나오겠지? Patient, 환자. Who can't sleep at night. 밤에 잠을 못 자,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는 sleep, 잠 치료사들은. 얘가 주어야. Will ask about, 물어본다. 당신 온도 몇 도예요? 너무 더워서 못 자는 거야. And, 그리고 will advise, 충고하겠죠. 뭐 하라고? 내려. 아까 lower로 바꿔놨었지.
내리세요. Current 현재의 thermostat 온도계의 set point를 내리래. 온도를 몇 도 내려? 3에서 5도 내리세요. From 뭐로부터? That which they currently use. 여기서 that은요 그것이라고 하는 대명사입니다. 왜 that이랑 which랑 같이 나누려지 마. 이거 선행사예요. 그것. 그 온도라고 합니다. Which they currently use. 현재 사용하는 그 온도에서 3도에서 5도 정도 내리라고 해요. Anyone, 누군가, 어떤 누군가, disbelieving, 못 믿겠다. Of the influence of temperature on sleep. 여태까지 말했는데, 잠에 끼치는 온도의 영향력에서 못 믿겠다라는 사람은 can explore, 조금 더 탐험해가 너네 알아서 한번 찾아봐. Related experience, 여기에 관련된 실험을 찾아보세요. 이 주제에 대해서. Scientist들은요, 예를 들면 gently warmed, 환영합니다. 뭘 환영해? The feet. 예, 미안해요. 환영이 아니군요. 따뜻하게 하다네요. 살짝 따뜻하게 해줬어요. 뭘 따뜻하게 해줘요? 뒤에 목적을 못 봤어요. 발을 따뜻하게 하거나 아니면 몸을 따뜻하게 해봤다? 미안해. 사람은 아니야. 쥐야. 쥐의 몸을 좀 대표봤어. 왜? Encourage blood. 피가 rise, 올라갈 수 있게. 어디까지? Surface of the skin. 피부의 표면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게 온도를 높여봤어요. And 그리고 release heat. Release 방출하다지? 열기를 방출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decreasing 줄어들었어요. core, 중심. 이거 시험 보자. 중심의 body temperature, 내 몸의 체온의 중심 체온. 한마디로 core body temperature이 decrease, 줄었습니다. The rat, 그랬더니 rat는 fell asleep, 훨씬 더 빠르게 잠에 들었어요. Then 뭐보다? Normal보다. So 여기에 대한 자료가 많으니까 스스로 차려봐라. So first one 제목이요. 제목 찾으면 됩니다. 잘 자려면 시원해라. 정답은 2번. Stay cool for better sleep. 1번에 2, 2번에 4였죠. 그건 밑에 보면 그대로 나오니까 같이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 96부터 이게 한 지문에 두 문제씩 나오니까 우리가 96, 98까지만 애매하네요. 그 다음에 써머리 하나,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거까지 풀어오십시오.